기질 자체가 그렇게 세고 조금 용맹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센 사람이 왔으니까 센 사람은 오지 않대요. 약한 사람은 어때요? 엄청 센 엄청 센 사람들만 사람이 내려가도 알게끔만 나온다니까. 네가 이래 세다 이가. 이래 세는 바람이 전부 다 어떻게 천지에 분리됐다 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셈이 안센 방법. 나는 부드럽게 상대를 돼야 근데 용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려면요 이제 부드러워야 돼. 용은 용이 그 청룡 맞죠? 청룡 딱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청룡이거든요. 그러면 저 중국 가면 황룡이 있어. 그럼 또 어디 가면 또 흰룡도 있고 뭐 용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대한민국만큼은 청룡이에요. 청룡 푸른 청룡. 왜? 전부 다 천기거든. 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근데 이 청룡을 딱 보면요. 매서워요. 저 황룡은요. 중국의 황룡은요. 엄청나게 귀여워요. 부드럽고. 뭔가 뭐 급딱지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또 백룡을 하얗게 보더라도 뭐 와하고 뭔가 약간 풍미가 좀 영웅이 있는데. 그렇죠. 백룡이더라고요. 백룡인데. 근데 진짜는 뭐냐면 청룡이에요. 청룡. 대한민국 보면 전부 다 청룡이거든. 청룡. 청룡은 뭐냐면요. 상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상이. 그러니까 용조에서 최고로 지금 힘이 센 파워풀한 용이 바로 뭐냐면 황룡도 아니고 뭐냐 백룡도 아니고 청룡이에요. 청룡상 엄청난 힘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헤매고 그럼 청룡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공부가 된 청룡이 맞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대할 때 엄청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너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내가 부드럽고 내가 우아하게 대한다. 그럼 상대가 나를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게끔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전부 다 성공을 전부 다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용띠들 전부 다 내가 청룡임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 청룡. 청룡이 엄청나게 매서워요. 힘이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그 파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그 동물적 유출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천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 역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돼? 부드럽게 상대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부드러워지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내한테 오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한 사람도 안 알고 왜? 아버지가 뭐랬어요? 내려갔다 알게끔 만든 데 있으니까 니한테 오는 사람은 뭐냐? 센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센 사람이 와. 그럼. 최고로 센 사람이 와가지고 니가 지금 이렇게 세기 때문에 니 공부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은 계속 청룡상이죠. 흑재리 보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 언니가 그렇게 막 공부방도 안 되고 니왜 프레벨을 나가려냐면서 막그전또저저내 아무 못해주려고 저런다 자기 막 내랑 아이가 같이 가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은데 저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하는 게 싫은데 아니 그랬을 경우에 저는 만약 공부가 된 청룡이면 그래, 언니야, 그래, 공부방이 요즘 안 되는가 보더라.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런데 나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공부방을. 아, 또 언니네. 하지 뭐 말라는 하지 거잖아. 말라면은 그래요.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만약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세가지고 청룡이 되고 어떻게 네가 공부한단 말이고 애를 갖다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그 좀 애를 갖다 좀더 짭짤이면 이놈 봐라 이거 탁 해보면 애들이 기가 눌려가지고요 애가 안 와요. 그럼 그거는 애들 갖다 대하려고 그러면은 여 앉아봐라 뭐 학교 뭐 기차 칙칙 폭폭 뭐 부터 이렇게 할수 있는 그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애들이 요즘에 제가 왜 그만두는 거를 생각을 했냐면 저는 참 애들 잘한다 생각하는데 애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거 내랑 공부하는 게 재미없고 그냥 싫은 애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감이 좀 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또뭐 이렇게 이제 몸도 그렇대 해서 막 했는데 그러게요. 그런, 응.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막 언니가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 이거를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싫은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제가 아, 몇년 동안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밖에 그러니까 안 하고 불평불만밖에 그런 안 하고 얘기를 나한테 너무 하니까 하니까 3년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 언니야 그래. 막 이렇게 그래 언니 조금 챙겨주고 그래 괜찮다 그래 언니 네말 맞다 이렇게 하면 엄청 붙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붙으라 한 건데요.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네가 이 사람이 왜 네한테 지금 연보 보는지 네 원리를 못 캐쳤다 이거. 못 캐쳤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거야. 알면 안 보낸다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바쁘다고 안 와요. 근데 이게 멘토님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수긍,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수긍해야 되나? 이거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들었을 때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은 내가 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면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걸 내가 안 물어봤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 안 돼? 공부 하면 안 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물어봐야 되는 거야. 되는 이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네네네. 이 물어보면은 상대가 할 말이 없어요. 그 할 말이 없는까지도 나와 연법을 정확히 보는 거거든. 나도 상대를 이해시키지 않거든요. 짧게 끝나죠, 이렇게. 그래, 아까 내가 이해한다는 말 썼잖아요. 인간신이든 영혼신이든 간에 이해가 덜 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다 이해를 다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더 너는 공부하면 안 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열불태워서 막 얘기한다. 그럼 얘기하면 다 되고 난 뒤에, 잘 되고 난 뒤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공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라고 딱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답할 수 있냐? 답을 못하는 걸 정확히 나와요. 그럼 저 사람 말이 나한테 안 보기, 두분 다시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만약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일단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이제 그 말을 던진다는 거는 내가 이미 되는 이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기 때문에 나도 던지는 거지. 나도 긴가민가 하니까. 순수하게 몰라야 된다. 순수하게 나도 긴가민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던지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안 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네,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내가 대물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지금 물은 거야. 상대한테 물었을 때 뭐 하냐면 저 사람 내가 영혼 신한테 물었기 때문에 신이 뭐냐면 전부 다 안에서 물려 터져가지고 지혜를 열어줘야 돼. 그래서 증문 즉답이 그거예요. 원래 안 묻는데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 운영할 수 있는데라고 상대한테 딱 물어봤자 물어보면요. 상대가 내 갖춘 질량이 정확히 되면은 이제 물리가 터졌기 때문에 상대 내 지혜로운 말 정확하게 열어요. 그러면은 들어와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공부가 정확히 잘 운영이 된다. 이거 갖추기 전까지는 공부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정확히 멘토도 벌써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질량이 되느냐? 그냥 내 논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요 자체도 공부야. 그럼 다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지혜를 열 수 없잖아요. 막히잖아요. 나한테 와서 그 역할을 안 해요. 아, 지가 막혀가지고 이제 한번 1패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도전 근데 그게 그것도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니는 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아까 그 분처럼 내가 가면 공부방 되게끔 하는 뭐 거기에 대한 거 아니지 뭐 그런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를 얻는 거죠. 상대한테 내가 지금 헷갈려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헷갈려 있잖아요. 네. 내가 안 헷갈리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내가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내가 좀 빌리는 거지. 지혜를 빌리는데 그래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공부방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잘 되게 성공할 수 있겠냐.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뭐라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난 니한테 물어볼 수 그거 없다. 내가 물어볼 때는 멘트밖에 없는 거지. 네가 망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망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난 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지금 공방을 5명이 하고 있는데 잘 돼서 그렇게 장점이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그 언니는 또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거는 그들이. 공방이 성공 잘한 거고 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 말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와서 나한테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방 실패 안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왜 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 니도 하고 나다 실패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 감나라 대처를 하니까 내가 자꾸 받아주면 어떻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리를 알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도 네 나름대로 실패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경험치가 있으면 나한테 내 지혜를 좀 열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부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속인 찾아가 똑같은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개인 무속인 전병이 저 무당 찾아가가지고 남편이 요번에 저렇게 사업할 건데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딱 물어봤는데 복채를 내는데 보니까 한 3만 원밖에 안 돼서 기분이 참 나쁘잖아요. 그럼 신이 뭐라 하냐면 동자가 너 그거 사업하면은 망한대. 했잖아.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걸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무당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딱 대물 짜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왜 망한다는데, 왜 그렇게 망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안 망해 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돈을 더 내라든지. 그럼 나한테 뭐 지혜를 열어줄 거잖아. 근데 그런 말 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점쟁이가 그 말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네 실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실력이 안 되는데 사업이 성공하나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내가 헷갈린다는 거는, 아직은 조금 유보를 조금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내가, 그래. 됐어. 할 때까지 그러면 좀 유보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헷갈린다. 아, 그렇죠. 헷갈린다고 해서 내가 아직 헷갈린 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네. 사업을 하면 헷갈려져요. 그럼 사업을 하면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할 때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상대가 나한테 와서 내 자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거나 실패한 사람이고 너도 실패한 사람인데 나한테 뭐 해줄 말이 있을까? 뭐 있으면 경험치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줄 거고 그걸 내가 대물어 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지금 처리 못해가 상대가 자꾸 와가지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뭐 감내라 대처하라 뭐 어떻게 막 내 염장을 지르고 막 계속 가는데 그럼 네가 실력이 있으면 이 사람 처리를 정확하게 해. 모르게끔. 오지 마세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니 지금 뭐 염병 지르는 거예요. 뭐 시간 날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서로 짜증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야.